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엄청난 실수를 어, 그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탈출을 한다라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지 시공창 시댁에 질려서 불과 1년 만에 이혼하는데 재산 분할이 어쩌고 어째? 이런 미친, 야, 여긴 내 집이야. 꺼져! 원제, 돈 없는 시댁,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제 나이 28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이고, 벌써 무슨 결혼이냐, 이러면서 부모님이 강하게 말렸지만, 그리고 제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면 말렸는데, 그거 다 뚫고 그냥 했습니다.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그때 제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지만 말이죠. 뭐, 돈이 없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해보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일단 저희 시부모,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집말입니다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는요, 임대라고 하면 그냥 임대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너무나 멍청했구나. 이런 자책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내 결정이니까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남들만큼 돈은 못 벌면서 왜 남들이 하는 건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자식들 앞에서 돈, 돈 이러는 거냐고요? 저랑 남편이요. 둘이 합쳐봤자 세후 700 정도 봅니다. 남편이 약간 더 많긴 해요. 한2 3 0 정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평생 고생하며 벌어가지고 지금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랑 현금 조금 그리고 연금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결혼할 당시 내가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친정돈은 절대 퍼다 나르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었고, 또 시댁에 돈을 드릴 때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한테도 똑같은 액수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무언의 경고를 했던 거예요. 인간아, 장난하냐?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한테 돈 드릴 상황이 아니야. 정신 좀 차려. 이렇게요. 자기 스스로 자각하길 바라며 독하게 했던 겁니다. 아무리 쪼들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이 그만큼 불쌍했던 건지 뭔지, 변하는 게 전혀 없고, 진짜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숨이 탁 막힙니다. 명절, 그 좁디 좁은 집에 가서, 아니, 가자마자 또 돈, 돈! 이런 소리 듣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고. 그리고 저요, 지금 하혈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받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되냐고.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만 봐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 며느라기 이런 통만 봐도 소름 돋습니다. 왜 열어보면 100%돈 달라는 이야기뿐이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다들 그러겠지만, 저도 그래요. 결혼이라는 건, 부부가 함께 이겨내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지 같아도, 부부가 한 마음이라면, 모든 게 극복이 되고, 반드시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이젠 아니에요. 이런 남자랑 평생 함께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고 그만하는 게 맞다. 헤어져라. 이렇게 말좀 해주세요. 가구고 뭐고, 그냥 다 가져가라 하고, 아니, 그냥 맨몸으로 찢어져도 되니까, 이혼만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때, 그 알뜰했던 모습, 그게 다, 그냥 공상이었구나 싶고요.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결혼하기 전, 주방에 커피향 가득하게, 부모님이랑 언니랑 커피 마시며 수다 떨던 때가 너무 그리워요. 눈물이 줄줄 흘러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미치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 현실이 그래요. 어, 맨날 이렇게 싼 커피나 마시다가 나중에 늙으면 저도 시무처럼떤떤떤 돈, 돈, 돈!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본인들 스스로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그 모든 걸다 누리고 살겠다 이거냐고요. 그것도 본인들 능력이 아니라 자식, 면으로, 자식 며느리 돈으로 말입니다. 솔직히, 없는 것까지 저도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예 모르는 것도 결혼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에기 기대고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제는 혐오스럽습니다. 뒤에 곡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요. 남을 위해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것도 뭐, 돌싱으로 가도살수 있는 경제력,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당장 말씀드려요. 이런 건 부모님이랑 의논하는 겁니다. 2번. 아이는 없죠? 없을 때 빨리 결정하세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말고. 그때는 피눈물이다. 3번. 그래, 나도 알더라고 과소비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세상 착한 시골 남자인 줄 알고 결혼이라는 걸 했었거든. 하고 나서 알았죠. 그냥 이 자식은 쓸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거야. 돈이 없어도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친구들 만나고, 지가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살더라고. 결혼도 했는데. 생활비 진짜 몇만원 안 남았다. 우리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지가 처먹고 싶은 건 반드시 처먹어야 하는 놈. 같이 살면서 나요. 괜찮은 옷한벌사 입은 적 없고,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아닌 화장품은 사본 적도 없고 신발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끼며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최면을 스스로 걸며 살았거든 오기는 개뿔 하나도 없어. 그러다 이혼했죠. 그 뒤로 먹고 싶은 과일도 마음껏 먹고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태어나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외국여행도 가봤고 또 면세점이라는 곳에 가서 향수도 사보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지금 당장 사죄하는 마음으로 니네 부모님이랑 의논해라. 니네 불행 그거는 그분들이 흘린 피 눈물이야. 알겠어? 4번 와, 저 남자 진짜 양심 없다. 자기 부모 뒷바라지 하는 거지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남의 집 딸내미 데려다가 그 짐을 얹어놨니? 헐. 오반, 미혼 여자들,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돈이 없거나 직업이 변변치 않다. 거기에 호러만이다. 또 집이 흑수적인 남자일수록 여자한테 기똥차게 잘해주거든. 이런 남자는 세상에 없을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때로는 열등감을 드러내며 후레치기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런 남자는 피할 수라도 있지. 고마운 거야. 착한 남자의 탈을 쓴 호러머니 흑수저 놈들은 진짜 한번 걸리면 피하기 정말 힘드니까. 미리 미리 조심을 하라고. 6번 아니, 가구고 뭐고 다 주지 말고, 네가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 제대로 챙겨서 이혼하세요. 후기. 결국 이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우리 부모님 걱정하실까 싶어서, 감히 말도 못하고, 늘 혼자 고민만 하고 했던 건데요. 이번에 남편 하는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에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글 쓰고 나서, 나 너랑 이혼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해보랍니다. 해봐. 네가 그렇게 하면 나 너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거야. <laughs> 아니, 저희 부부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그동안 모은 돈 당연히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아버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외 기타 자잘하게 돈다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조용히 이혼을 하면 나도 그냥 있을 테지만 만약 소송까지 가면 수술비니 뭐니 이래저래 어 니들 집에 돈 들어간 거 끝까지 받아낼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난 일단 당분간 우리 집에 들어갈게 이러면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냥 바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요. 집이랑 재산 분할 운운하는 꼬라지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이게 사람 새낀가 싶어요.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 결혼하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밥한끼 사준 적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미 이혼이라는 답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는 게내 인생의 흠이 되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과거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들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이죠. 그런데,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이러면서 맨날 재촉하던 시부모.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아이는 좀 나중에 낳아라. 라던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비교되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은 딸내미인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줄 이미 알고 있었나 봐요. 이혼할 거라는 걸. 하고 싶은 건 반드시 꼭 해봐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사람은 늘 신중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이렇게 이혼으로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바로 소송 들어갈 것 같아요. 댓글 1번. 너, 그러다가, 잠깐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임신 공격 당합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일단 변호사부터 빨리 만나세요. 저 인간, 알잖아요. 절대 도장 안 찍어요. 울고, 불고, 막, 각서를 써주니, 온갖 쇼를 하면서 난리칠 텐데, 그냥, 됐으니까 변호사나 만나요. 님은 그냥 멍청한 돈 줄일 뿐입니다. 절대 안 놔주죠. 빨리 변호사 만나, 소송 거세요. 2번. 저도 님처럼 용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결국 이렇게 살아갑니다. 홀 시모의 외아들. 그것도 시집살이 오지게 시키는 그런 시자. 그나마 자식 복은 있는지 지금 다들 성공했어요. 시모도 나중에 깨달았는지 분가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어 떠나세요. 3번. 와남배 새끼 뭐냐. 재산 분할이 뭐 어쩌고 어째? 그지가 아니라 그냥 날강도 같은 놈이었네. 일단 변호사 상담받고 다 챙겨 나오세요. 아, 아니지. 쓰니 집이라고 했죠. 그럼 그 새끼가 해온 거 착불로 택배 붙이고 이혼 소장 바로 날려버려요. 집은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그러고 나서 얼른 새 출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말좀 새겨들어요. 4번. 쓰니 말이 맞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건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거지 같은 게 바로 이거야. 지들 스스로 노력도 안 하고 피만 오지게 빠는 거. 딱 쓰니 시부모가 그런 인간들이죠. 얼른 탈출하세요. 5번. 탈출할 때 하더라도 칼같이 다 나누고 탈출하세요. 가구든 뭐든 저런 거지 같은 인간한테 그걸 왜 줍니까? 근데 탈출 이거는 반드시 꼭 해야 돼요. 알겠죠? 깔깔깔깔. 하... 아까 써니도 그런 말을 했죠. 뭐 없는 것까지 는 이해를 할수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뭐 없을 수 있습니다. 많으면 좋은 거지. 없는 건 어쩌겠어요. 어. 근데 없는데 없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개치불도 없는데 막 대출 땡겨가지고막 비싼 거 사먹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근데 그것들은 어차피 진생 망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식들 며느리들 다른 사람들 등에 빨대 꽂아가지고 빠는 것들은 진짜 아무튼 지금이라도 그 과오를 깨닫고 탈출한다니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